BK뉴스입니다. 한국의 대응과 리더십을 인도와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한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위기 대처에 있어 한국이 보여준 다섯 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극찬했고, 이제 확산이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인도와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리더십과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한 현 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의료와 방역 시스템이 의료 한류가 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위기 해결의 모델이자 본받아야 할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포브스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란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점점 추세가 완만해지는 고무적 징후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 대해 한국이 자유롭고 광범위한 공개 테스트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을 꼽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혁신적인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독일의 일부 지역 공무원들도 모방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한국의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전략은 확실히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델이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가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음을 한국이 보여주었다면서, 중국이 수개월 동안 은폐한 실수로 인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든 것에 반해 한국은 민주적인 조치들을 통해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한국 정부의 가장 효과적 무기는 빠르게 테스트를 확대한 것에 있다며 극찬을 했고, 여기에 한국의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도 훌륭하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라면서, 한국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국가 중 하나였으나 중국과 같은 폐쇄적인 방법이 아닌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방대한 테스트를 통해 현재 빠르게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6만 원이지만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무료이고, 양성 판정이 나와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테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하루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테스트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실시해 왔으며, 40개 이상의 드라이브스루 시설을 포함하여 500개가 넘는 테스트 클리닉이 설치된 상황이고, 이전의 경험을 통해 이런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규율을 잘 지키는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극복이 가능했다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긍정적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또한 기사는 도쿄에 위치한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책임자인 마사히로 카미가 일본은 아직 한국처럼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며, 한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테스트는 중요한 초기 단계이며 한국이 모든 국가들의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말한 것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한국이 미국보다 인구 대비 700배나 많은 테스트를 실시했음을 주목했으며, 영국 BBC는 한국의 추적, 테스트, 치료로 이어지는 접근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익스프레스의 경우도 미국의 역학 전문가가 치명적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미흡한 대응 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사태에 대한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세계적으로 빛나고 있음이 자랑스러운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허나 상황이 안정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소규모 집단 사례가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금할 길이 없으나,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해 주어 이 상황을 극복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